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이번 영상은 삼겹살로 처럼 한번 구워볼 건데요. 이 방식은 삼겹살 번트 엔즈라고 제가 몇 번 만들었어요. 그때는 삼겹살을 큐브로 썰어가지고 엄청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큐브를 자르지 않고 그냥 이 통째로 구워서 브리스킷처럼 썰어보겠습니다. 가시죠. 삼겹살 바베큐에서는 솔직히 맛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엄청 좋은 거를 쓸 이유는 없어요. 완전 부드러워지고 흐물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셔가지고 저렴한 삼겹살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. 일단 이게 뭐 영어로는 리핑거라고 하는데 뼈가 있던 자리에 막 같은 거예요. 요것도 구워 드시면 좋고 일단 요걸 제거해 주겠습니다. 이걸 한 번에 다 쓰기에는 좀 많아가지고 전 한 반 정도만 굽도록 해볼게요. 괜찮네. 여기에다가 브리스킷이랑 똑같이 럽을 뿌려줄 거예요. 자, 이제 럽을 뿌려줄 건데요. 소금, 후추, 설탕 순으로 1:2:0.5 딱 이 비율로 섞은 럽입니다. 럽을 골고루 잘 묻혀줍니다. 원래 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딱 올려두면은 이 여기가 살이 조금 더 두꺼워서 이렇게 계곡 굴곡이지죠. 익히다 보면은 여기에 웅덩이가 생겨요. 그러면은 바크가 생기지 않습니다. 딱 이 웅덩이만. 저는 여기를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.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구워줄게요. 자, 이제 핏에 넣어 보겠습니다. Well, I'm a liar, I'm a boozer, I'm a bad. 자, 그러면 이 삼겹살을 핏 안에 넣어주겠습니다. 뭐 한 120도에서 130도로 4-5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. 닫아주겠습니다. 자,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.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나이스. 온도가 지금 한 47.8도 되겠네요. 47.8도. 사과주스 조금 뿌려줬고요. 다시 고고. 1시에 넣었는데 지금 2시간 40분 정도 지났어요.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오우, 좋다. 이 위에 지금 벌써 빠글빠글빠글 끓고 있습니다. 아직 탱글하죠? 이 탱글하다는 거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푹 익어서 지방이나 이런 게 단백질이나 파괴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. 지금 두꺼운데 깊숙한 곳은 70도에서 75도 사이인 것 같아요. 얇은 곳은 벌써 80도 올라간 것도 있고 요거를 호일에 안 싸고 뭐 부처페이퍼도 안 싸고 그냥 90도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고기가 맛있게 익었고 이제 한 70도 초중반까지는 점점 탱글하게 막 익혀지고 한 73-74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오히려 수축됐던 게 풀리면서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. 자, 이제 가보겠습니다. 4시간 한 15분 정도가 흘렀어요. 이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와우, 빛깔 나죠? 이게 지금 그냥 삼겹살인데 그냥 막 푹푹푹 들어갑니다. 그냥 뭐 지방같이. 와, 지금 온도 보면은 90도가 넘어가거든요. 이제 빼가지고 잠깐 호일에 싸가지고 레스팅을 해주겠습니다. 해주세요. 자, 지금 보면은 진짜 뭐 설명 안 해도 장난 아니죠. 이 지방들이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고 찢어져요. 뜨거워라. 장난 아니죠? 잠깐 호일에 한 15분, 30분 정도 레스팅 해두겠습니다. 육즙이 자기 자리 돌아가면서 더 부드러워집니다.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차갑지 않은 상온에서 한 30분 동안 레스팅 해주고 그때까지 뭐 같이 먹을 것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. 곁들여 먹을 거요? 삼겹살은
역사와 전통으로 비빔면. 근데 그게 다 으스러지고 너무 부드러운 거니까 이게 잘 어울릴까? 그렇죠. 솔직히 좀 짜장면으로 갈까? 국물보다? 작은 걸로 갈까요? 밥도 먹어야죠? 네. 자, 이제 완성됐는데요. 이거를 버거로 또 해 먹으면은 맨날 버거버거 해서 지겨우니까 밥이랑 그냥 뭔가 바닥 스낵으로 바닥에서 편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겹스킨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우후! 와우. 와우, 와. 죽었다. 보이나, 이거? 육즙 그냥 폭발, 막. 그냥 다 폭발. 와. 와. 에이? 삼겹살, 에이? 완전 브리스킷이죠, 이거? 와, 죽인다. 이 스모크링. 응? 빡! 어? 와. 그냥. 와. 이게 아직까지 중간심은 살짝 타이트하면서도 그냥 위에는 다 이렇게 문대면은 그냥 부서질 정도로. 아, 장난 아닙니다. 한번 먹어봐야겠어. 한번 먹어봐야겠어. 와서 다 같이 먹어봅시다. 편집장님 넣으세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야들야들 탱글탱글. 와, 장난 아니네요. 근데 이게 럭을 좀 세게 바르긴 해서 좀 짭습니다. 밥이랑 못하기 좀 짭은데 맛있네요. 페이페이 드세요. 오늘은 이거 딱 쌈싸 먹으려고. 와, 째려 먹는 것 같아. 이렇게 딱 밥 해갖고 쌈장 딱 해서 바베큐 삼겹스킨 쌈입니다. 우와. 와, 기똥참이야, 기똥. 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이것도 국물보다는 뭔가 국물 없는 거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짜장면 하나 익혀왔고요. 고추 싸는 거니까 타코 먹는 거 같아요. 맞아. 편집자님 대사 생각한다고 고생 많으시다. 자, 제가 바베큐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야, 그럴 거면은 그냥 구워 먹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. 재미잖아요. 재미고 취미고 또 다른 맛을 느끼는 거니까 야, 그거 뭐 삼겹살 딱 바로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겠다. 삼겹살 바로 구워 먹는 거 엄청 맛있죠.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냥 재미랑 취미로 요리를 하는 거니까 항상 제일 맛있는 삼겹살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육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잖아요. 그런 것처럼 족발도 먹고 그런 것처럼 그냥 취향으로, 취미로, 재미로, 맛으로, 다양한 맛으로 이런 식으로 먹는 거니까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는 혼연된 수육을 먹는 것 같습니다. 김치예요, 이거. 김치예요, 이거. 이게 진짜 무슨 맛이냐면은 삼겹살인데 수육인데 훈연향 나는 뭔가 브리스킷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싸먹으면 뭔가 묘하게 타코스러운 맛도 있어요. 진짜 독특한데 설명하기 힘들어요. 밥이랑 전혀 안 어울려. 밥이랑 국물 잘 어울립니다. 전혀 안 어울린다고?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. 자, 밥이랑 먹어도 어색하지 않고 사실 저는 오늘도 원래 버거로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. 제가 의견했습니다. 버거로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 이 친구가 유독 밥이나 뭐 또 국밥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또 원래 막 바베큐 소스로 막 마요 만들어가지고 버거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밥이랑 기똥찹이다. 잘 어울려요. 근데 네, 밥이랑 지금 밥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도 여러분 바베큐는 사드세요. 저희 문지 바베큐에서 비빔면이랑은 묘하게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진한 짜장면을 샀거든요. 근데 이거 비빔면이랑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충분히 포커스를 못 잡는데? 아, 잡을 거야. 그렇게 엄청 많이 가야 돼. 친구야. 살짝 뒤로 가야 잡히지 않을까? 오케이. 안 잡혔다, 아직도. 친구야, 정신차려. 저는 너를 너무 좀 해치고 있는 것 같은데. 어, 잡혔다. 아,
편집자님. 죽인 거. 지방이 진짜 갑작지근해. 먹네 진짜. 김치찌개? 근데 밥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짠 것도 없고 진짜 맛있네.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좋아. 그런 의미로 밥도 뭐한 거 아니야? 디스 아니야 그 정도면? 베이진 않고 짠으로 끝내겠습니다. 짠! 짠! 자,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어.